수밖에 없네요. 아, 우리 신성태님이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원아웃입니다. 자, 장타를 가장한 단타. 예, 노래하는 코트. 나는 거포가 아니다. 갑자기 펀트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우, 야, 야, 데드볼 아닌가요 방금? 공이 떡 없죠? 와, 아 분명 공이 맞았거든요. 예, 원나시.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비글즈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격 실패를 하면 야야 무엔터 승리.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무엔터 승리가 되는 겁니다. 투 스트라이크. 끝나. 우리가 말이잖아. 아, 우리 코트 형님. 제 입 옆에 저 검은 거 저것만 안 했어도 좀 더 잘 치지 않았나. 조금 더 우스워졌어요. 네. 자, 코트. 좋아요. 좋아요. 그래 커트라도 해야 됩니다. 예. 네. 사실상 저렇게 맞추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240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타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예, 냉정히 가야 돼요. 안타. 예, 기록해야 돼요. 뭐 잘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타가 중요하지.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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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코트야. 쳤어요. 코트야. 코트야. 와! 잡아갑니다. 코트가 잡아갑니다. 복점한다. 코트가 넘어갑니다. 코트가 코트가 넘어갑니다. 코트가 넘어가요. 와! 심지어 대박 뭔지 알아? 카메라가 못 잡았어. 예. 자, 와. 우리 코트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 상품권. 예. 야, 이게 말이 되나? 아. 자, 우리 코트님은 카메라 앞에 잠시만 서시고요. 우리 코트님 카메라 앞에 잠시만 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홈런을 또 치셨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게 맞죠? 예, 10만원짜리 우리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끝나고 네. 지급해라 하시는 시청자 형님들도 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바로바로 바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대1입니다. 와, 극적인 솔로 홈런으로 비글즈가 따라갑니다. 자, 타석에는 소룡. 끝난 거 아닙니다. 꽃대 어디 졌어? 이게 이렇게 되네. 소룡? 자, 과연 사실상 소룡이 공 빵 한 대만 돼. 몇 번 한 대? 너무 힘주지 마. 야, 이런 1대1이네. 아, 근데 우리 말 있잖아. 말 공. 말 있어. 자, 원 스트라이크. 소룡이 공 걷어낼 때처럼 치시면 안타거든요, 사실상. 자, 소룡. 문방구 방망이. 과연 아. 자, 요거. 그다음에 근데 우리 소룡님 아까 전타석에서 어찌 보면 안타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룡님이 이제 야구 경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안타를 조금 더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럼 사실상 1대1이 되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괜찮아 소룡아 괜찮아! 그거는 연장을 하죠. 예. 아, 연장인가요? 네, 연장을 하던가 뭐 또 차후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랑 공격 조율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아웃입니다. 그리고 아직 무엔터 공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섣부른 또 무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남순 잡아서 일루에 어, 세이브예요. 이거 세이브 아니에요? 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아웃입니다. 자, 믿기 힘들지만 예, 우리 또 노래하는 코트님이 비거리 140m 이상 나오네. 큰 홈런을 기록하면서 1대2. 7회 갑니다. 자, 7회 말 홈맥킹부터 시작합니다. 무엔터. 저 배트는 약간 우리나라를 또 상징하는 그런 배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장방망이죠. 예. 상당히 대박난 방망입니다. 오. 그렇죠. 좋아요. 사실 방금은 이제 최고 높게 뜬 공이 아닐까. 최고 기록이 아닐까 오늘 경기. 근데 저런 예, 루틴으로 공을 맞추는 건 자체가 대단합니다. 오미키면. 예, 저런... 루틴이라고 하면 어떤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저 방망이를 왜 저렇게 흔들죠? 정신 사납게. 자, 원아웃. 자, 타석에는 기뉴다. 이분 스윙이 제일 시원한 분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못 맞추고 있어요. 네. 원나 씨. 맞으면 넘어가는 건데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타석에는 기뉴다. 원나 씨. 기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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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격 나옵니다. 사실 기계에 욕받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예. 그렇게 들지 마. 자, 투나 씨. 사실상 우리 아프리카 TV에서 우리 기뉴다가 욕하는 거 제일 이상하게 제일 기뉴다. 아하우! 감사합니다. 기뉴다. 투아웃입니다. 아, 근데 형님들 원래 야구는 마지막에 투아웃까지 모른다. 결국에는 투아웃에 최고님이 나옵니다. 최고. 가나요? 가나. 아. 자, 형님들 1경기입니다. 1경기는 우리 또 최군님 솔로 홈런으로 우리 무엔터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네. 네. 우리 또 코트님께서 네. 네, 따라가는 솔로 홈런을 기록하면서 1대1 일단 무가 되네요. 네, 일단 무승부로 기록을 네. 하고 나중에 만약에 판결이 안 난다면 시원하게 뭐 홈런 더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또 하면 되니까 요거는 무로 가고 네, 두 번째 경기로 바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좋으시죠? 홈런 더비 재밌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이도를 낮춰서 가고 홈런 더비까지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가기 전에 경기를 좀 준비하는 중에 저희 이제 오늘 또 우리 광고를 한번 보고 그렇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덕의 원조 부안지. 시청자 형님들 우리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네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담배 타임 가지실 분들 네, 가지시고 예, 이 경기는 예, 5이닝으로 진행됩니다. 예, 메이저 난이도는 이제 경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는 화끈한 타격전으로 프로 난이도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첫 번째 경기는 조금 답답한 경기였다면 예, 두 번째 경기는 예, 확실하게 타격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아 지금 들리나요 마이크? 네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시스템상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조금 예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지금 게임 화면을 좀 틀어주세요. 네. 예. 예, 지금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준비가 예. 다 끝났으면 제 이 경기 지금 예. 이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겨울님은 나중에 우리 케미 조금 네 돌아오면 그때 죄송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끄고 다시 가자. 자 지금 우리 무엔터 비글즈 이제 이 경기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지금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네 자 형님들 우리가 이게 또 좋은 방송을 하려고 여러 장비 많이 가지고 와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첫 시도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또 다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예, 방송으로 저희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그래도 저희가 좀 잘 네. 못하고는 있지만 오늘 경기 어찌 보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무엔터가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또 코트 형님께서 마지막 홈런. 예, 그렇죠. 예, 진짜 네. 너무 경기 자체는 흥미진진하게 정말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형님들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경기는 프로 난이도입니다. 5이닝 이번에는 화끈한 타격전으로. 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5이닝 말고 7이닝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몰라 몰라. 5이닝 했나요? 철구님이 5이닝 아까 하라 했어요. 아, 철구님께서 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이닝으로 깔끔하게 조지는 걸로. 네. 자, 그리고 SK 와이번스가 어디죠, 지금? 해도 돼요. 무엔터입니까? SK. 저 오케이. 자, 무엔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갑니다. 프라이볼! 자, 무엔터 첫 번째 타자는 왁두리 전봉준. 자 느려? 느려? 엄청 느려? 아니 근데 우리 야, 이거 느리면 느리다 못 치고 어려운데. 빠르면 빠르다 못 치고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원나싱 프로 난이도는 구속이 느려지죠. 약간 메이저리그 있던 타자들이 KBO 오면 처음에 두 번째 볼 됐어요. 왁구대장 봉준 자 유격수 정면 1루에 과연 세프 아유 동시 타이밍은 아웃이죠. 국룰입니다. 원아웃. 그런데 시청자님들한테만 살짝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네네. 느려지면 치기 더 힘들어요. 아사리 빠른 공이 치긴 더 좋습니다. 느린 거는 네. 기본기가 안 돼 있으시 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렇게 유격수 정면 그렇죠. 이게 유희관 선수가 살아남는 이유죠. 투아웃 화이팅 화이팅 바로단 자 3번 타자 야, 오늘 만만님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못 보여주세요. 자 만만 못 갑니다. 진짜 잘하셨네. 만만? 난 뭐예요? 형 도가니 괜찮아 도가니? 만만님이 오늘 안 맞아요. 지금 공격은 네. 좋았어. 이렇게 초구를 지금 어찌 보면 놀리는 것보다 한번 거르는 것도 한번 그렇죠.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역시 듭니다. 역시 스포츠인입니다. 예. 초구 칠 필요 없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 치면 돼요. 만만? 확실히 많이 느려졌네요. 많이 느려졌죠.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은 머릿속에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또 우리 센서가 아웃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형님들 이거 다 자기 세폭이에요. 예 그대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야구로 최고 정확한 예. 예 이게 아니면 사실상 진짜 야구 선수가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 운동 실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타석에는 말하겠습니다. 남순 네 번 말씀드렸지만 스폰 업체 완일 스포츠에서 제공한 방망이로 쳤을 때 네. 성적이 좋다는 거 선수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나 서정민 코치님? 저거는 문방구 방망이라서 반발력이 없어요. 자 요 파울.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석에는 남순. 저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이번에는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스크린 야구로 했는데 그렇죠.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좀 더 아이고 정말 빠르게 넘어졌는데 저 아픔 얼마나 아픈 거죠 지금?
저거는 사실 그냥 안 다치는 선에서 가장 큰 아픔이죠. 안 다치는 선에서. 안 다치는 선에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자, 쳐줘요. 자, 3루 땅볼. 1루에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어, 근데 경기가 확실히 스피드하네요. 네. 네. 자, 원 아웃입니다. 타석에는 철구. 철구 형 제발 가자. 조경래 조경래. 이 프로 난이도의 스피드는 이 철구님이 공략하기에 상당히 좋은 스피드입니다. 아, 두 번 맞았어. 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최근님 스윙이 느려요. 아, 최근님 스윙이 느리다. 그래서 치기 좋을 거예요. 타석에는 철구. 존나 어설퍼. 자, 파울. 오, 다들 웃고 있지만 우리 최근님은 상당히 진지합니다. 240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입안에 잘하는 게 없어. 뭘 넣으신 건지 정말 많이 씻고 계시거든요. 자, 타석에는 철구. 스쿼트 자세. 철구! 맞습니다. 철구가 유격수 따고 1루에 아웃입니다. 투 아웃. 나 이 새끼야. 오, 우리 또 다음 타석에는 와, 코트 형이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이분은 장타가 맞는 것 같아요. 장타 맞습니다. 예. 덩치값 하네요. 아, 이거 보란 듯이 조졌기 때문에 이제는 단타라는 표현을 좀 안 쓰는 게. 어, 야, 오, 야, 쓸데없는 짓이죠. 예, 헛스윙 예상합니다. 예. 자, 타석에는 시리 홈런 하나 치니가 다르네요. 정말 형은 나가. 재군 형님도 그렇고 우리 코트 형님도 사실 하나 치니가 다르네요. 자, 원 스트라이크. 몸값 올라갔습니다. 쓸데없는 동작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지금. 원래 홈런이 사람 조져요. 예. 자, 원나싱. 어머, 나 홈런 선수인데. 아요. 트리플 악셀. 투나시. 홈런 하나 치면 안 맞는 게 배트 탓이거나 아니면 기계 탓이거나. 그렇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거든요. 자, 볼카운트 투나시. 오! 우와! 야! 야! 안타. 잘 쳐요, 잘 쳐요. 역시 거포는 다르네요. 아니 코트님이. 야, 아니 비글즈의 에이스가 코트님일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 너무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네, 이번에 못 치면 비글즈 탈퇴해라 씨발 새끼라고 우리 철군님께서. 예. 구수합니다. 구수합니다. 자. 너무 구수해요. 아하. 네.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얄밉네요. 자, 원스트라이크. 선출이라는 아니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참아! 네. 방출 아니겠습니까? 오! 쳤어요! 잠깐! 와! 센터 라인 드라이브! 네, 아웃되면서 이렇게 1이닝이 종료가 된 거죠? 네, 1이닝이 종료가 됩니다. 자, 2회초! 예, 무엔터로 갑니다. 그래도 확실히 메이저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타격이 살아난 느낌을 주고는 있긴 하네요. 확실히 수비수가 조금 들어요. 자, 유일하게 못 살아난 한 사람 기뉴다입니다. 자, 기뉴다 선수. 예, 유일하게 못 살아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기뉴다. 기뉴다 화이팅! 이분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 승부력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아, 그거야. 원나싱. 자, 우리 그리고 원조 보안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일부러 야구를 하기 위해서 껌을 한 도시 사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껌이 확실히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아, 초콜릿이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김윤 선수는 껌을 뱉는 게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힘 빼고 해, 힘 빼고. 적응했지, 적응했지. 힘 빼고 해, 힘 빼고. 자, 적응했지. 천천히 껌을 맞추기만 해, 맞추기만. 자, 기뉴다. 야! 기뉴 따다다다다. 근데 진짜 기뉴다님은 저 문방구 방망이가 너무 헛돌고 있어요. 무게 중심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망이를 바꿔 치시면 분명히 잘 칠 겁니다. 너무 헛돌아요. 능력에 비해서 방망이가 너무 약해요.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타석에는 트런들 오메킴입니다. 승현아. 오우. 스타일. 도끼질 하는 스타일로 좀 다 눌렀는데 오메킴. 이거 한다는 게 배팅? 배팅인가요? 사실 근데 연구 대상입니다. 예. 예. 어, 이렇게 친다는 건 그래도 오메킴 선수 할 때 오메킴! 와! 저절로 타!
아니 저분은 저 메커니즘으로 안타는 거의 운동신경이 신인데요. 아니 사실 저런 이제 폼으로 해가지고 우리 프로 야구 선수 중에 또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정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박정태 선수하고 좀 다른가요? 솔직히 비교하면 안 되죠. 아, 비교하면 안 된다. 예, 예. 죄송합니다 박정태님. 예. 자 다섯에는 박규 대장 몸준. 아 안 돼. 아. 플라이입니다. 가고! 아 오늘 그래도 무엔터에서 좀 해줘야 되는 와크대장 봉준님께서 오늘 조금 부진해 있는데 봉준님이 해줘야 돼요. 네, 자 다섯에는 최군입니다. 최군. 파이팅! 한 번만 한 번만! 자 최군 두 번째 안돼 안돼 안돼! 지금 공이 느려졌기 때문에 공을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요. 가야 돼. 오케이. 가야 돼. 자 볼 카운트는 투나싱입니다. 주자 1루에 투아웃. 투아웃에 1루. 투아웃 1루. 좀 기다렸다가. 자 최군 최군! 어있어! 오케이! 아 3루수 정면입니다. 팀에서 아웃입니다. 자 이번에도 무엔터는 점수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프로 난이도로 타격을 하면 점수가 좀 많이 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네요. 자 다시 비글즈 공격으로 갑니다. 예 타석에는 김상태. 프로 난이도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또 공이 느려져서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지네요. 김성태님이 해줘야 됩니다. 비글즈는 오케이 간다. 자 이루수 정면 1루에 아우 자 원아웃. 누구야? 아니야 철구가 1번이잖아. 사실상 제가 보고 있으면 조금 시원하게 금방금방 끝나는 것도 있는데 타자 입장에서 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초구에 휘둘렀는데 아웃된다. 상당히 좀 아쉽거든요. 그렇죠. 조금 기다리는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너무 막무가내 공격을 하고 있는 느낌도 사실은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개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급한 타격은 좋지가 않죠. 자, 저희 레벨에서 자 남순이 번트. 자 투아웃. 만만히요 준비. 우리 이제 비글즈 그다음에 우리 또 무엔터분들이 이런 또 컨텐츠 위에 또 연습해서 나오시면 네네.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자 투아웃입니다. 타석에는 철구. 한 번 자 지금 한 명만 보내라. 홈만큼 뭐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고려. 철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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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 철구가 바로 기록 갑니다. 투아웃 주자 1루. 야, 철구님이 이렇게 또 예, 조금 아쉽긴 하네요. 투어스에 나온 타자. 홈런 한 번 봐. 자, 다음 타자는 오늘 비글즈의 주인공. 바로 그분. 코트. 와, 이거. 잠깐만 안 하면 어떻게 좋아?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아요. 조금 더 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자, 타석에는 코트. 코트? 네. 쳤어요. 고조. 아, 초구에 우전 안타인가요? 초구 우전 안타입니다. 자, 저쪽으로 보내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건 이제 밀어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밀렸습니다. 밀렸다. 예. 예. 다석이는 소름 한 번만 소름 한 번만. 다석이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주자 2루기 때문에 1안타면 1점. 자, 포수가 잡아서. 아유. 급해요, 급해요. 예. 조금 더 침착하게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EMR이 끝나고 이제 3회죠. 예, 3회로 갑니다. 3회 우리 무엔터. 예, 우리 만만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만만님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네. 모두 방정을 다 떠나면 겁나 못하는 새끼. 자 타석에는 만만. 만만아! 만만아! 대박! 만만아! 보고 보고 보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이쪽 밤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만만님. 좀 약간 만만님이 자신감을 조금 예, 상실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우리 겨울님이 겨울님이 저쪽에 가 계시는 게 안 나을까? 아직. 네. 자, 그라운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볼 시. 코트님 죄송한데 조금 옆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유다가 이렇게 또 공 줍는 것까지 소소수범 하는 거 봤을 때 이번 타석에는 좋은 좀 타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초심으로 돌아온 느낌. 예, 그렇죠. 예. 저런 모습 좀 보기 힘든데 우리 유다님께서 또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이번에는 좀 한 개 쳐야 되지 않을까. 가자. 그렇죠. 자, 이제 유다 하나 보여줘야 돼요 이거. 예. 네. 자, 보여줘 유다야. 자, 타석에는 김유다입니다. 자, 원아웃 주자 없는 상태입니다. 가자 가자. 안타 연계. 자, 김유다. 뭐 안 들어가는 거. 뭐. 아, 안쪽에 공이 다 안 들어갔네요. 아, 들어가서 공 좀 밀어 주세요. 아, 네. 그렇죠, 우리 자, 얘들아. 어, 예. 네. 굉장히 빠릅니다 오메킨 선수가. 가자 가자. 옛날에 오메킨 선수는 또 정신력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네. 우리 또 저희 이제 또 컨텐츠 할 때 야구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서졌는데 됐어요. 끝까지 정신 차리고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컨텐츠를 임했습니다. 다리 부서진 상태로 정신력이 엄청 선수입니다. 정신력이 엄청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점수는 없고요. 몸만 좋아 몸만. 자, 김유다. 됐어요. 김유다. 그렇지 김유다. 이거죠 김유다. 야, 예. 총을 노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김유다죠. 예. 예. 초심으로 돌아왔거든요. 예. 어, 김유다 좋았습니다. 가자. 자, 원아웃 주자 1루. 상황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타석에는 오메키. 오메키. 앞타석에 있다. 안타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어이구, 많이 힘들어요. 안타 하나 쳤다고 더 흔듭니다. 과연 아. 너무 아쉽네요. 자, 원 스트라이크. 자, 원아웃 주자 1루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네,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2루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나이스! 병살인데? 병살! 6, 4! 오메킨! 병살! 오메킨! 병살! 6, 4, 4! 소름이랑 누구지? 난거? 오빠. 아, 이거는 참 좀 뼈가 아프네요, 이거. 아, 예, 잘 오지 않는 찬스인데 643이 나오면서 병살입니다. 야, 국밥이야, 국밥. 든든하다, 든든해. 야, 든든하다. 성태야, 가자. 성태야, 가자. 자, 위기리 찬스입니다. 자, 비글즈 공격 갑니다. 어, 선두 타자는 그래요. 김성태. 성태 보여줘, 보여줘. 든든한. 자, 김성태 해 줘야 됩니다. 나이스!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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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입니다! 주전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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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아프고! 아, 귀엽습니다. 잘생겼어요. 아니, 근데 노하우스 주자인거예요. 아, 비글즈 좋은 기회 지금. 야, 선두타자 출루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비글즈가 이거 어쩌? 살려야겠죠? 다음 타자는 우리 또 남순이죠. 그렇죠. 남순. 아, 이거 방망이. 떴어요. 떴어. 떴었어요. 떴어. 1루로. 최고야 최고야. 누가 오, 주자 1루로. 아싸. 아싸. 맞습니다. 나이스 절구. 클리어 클리어 비거리 시도해준다. 저건 뭔가요 지금. 이제 조금 더 멀리 칠 수 있다는 건데 그냥 더블 플레이가 나와도 땅볼 두 개면 점수가 납니다. 사실상 아까까지 겨우님이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아무래도 저기 경기 진행석 저쪽에 선수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선수들이 좀 타격이 좀 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철구. 아, 더블이에요. 4, 6. 철구가 여기서. 병구 족바 같다. 족바 같다. 족바 같다. 대박이고. 3루.
출전하셨고요. 그래도 뭐 원이팀이면 1점이 날 수 있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 출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원이팀이 1점인데 네. 제가 좀 요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철구가 사실 조금 말아먹었다고 봐도 아. 되는 지금 타석이긴 하네요. 아 철구님이 잘 쳤는데 정면이었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자 타석에는 코트 여기서 아 점수가 못 나요. 아 점수가 못 나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게임을 보면합니다. 아 이런 대로 우리 철구님의 더블 플레이가 조금 더 아쉬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너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자 무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가 잘 넘어갑니다. 자 무엔터 공격으로 갑니다. 아 병사 분야고. 나이스. 아 존나 족창내네 개새끼 이거. 와 존나 존나 예.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선두 타자네요. 와꾸리 자 봉준. 이 와중에 봉준. 그렇죠. 해준아. 아 이거 왜 이래. 어 이게 아웃 판정을 받네요. 어 잘 맞았거든요. 정말. 예, 운 잘 맞았는데 상당히 좀 아쉽네요. 운이 조금 안 따라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예. 우리 재군 형님. 1 홈런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1안타. 아, 1안타 있죠. 이후로. 예. 너무 좋아요. 공 날라오거든요 지금. 어 날라오거든요. 재군. 자 유격수 정면. 아이자. 하지 않나. 지금도 다 했다. 지금도 다 했어. 공돌이 공돌이가 이제 안 돼. 만만이야. 만만이야. 자, 우리 또 재근님도 유격수 딱 불러 물러납니다. 투어. 아웃. 다시 한 개. 위로 위로 위로. 자, 오늘 만만님이 무한타 경기인 것 같아요. 네, 만만님이 이제는 하나 해 줘야 되지 않나. 자, 타석에는 만만. 집중해야 됩니다. 만만. 아우. 좋아요. 사실상 안 맞는 게 낫죠. 이런 타구는 조금 스윙을 줄이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인다는 말이 어떤 식으로 줄인다는 말이죠? 스윙이 너무 커요. 조금 그러다. 더 짧게 쳐야 된다는 느낌. 짧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스윙이 골프에 가깝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안 맞습니다 이거. 서 있는 공은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야구는 날라오는 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짧게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공나왔다 공나왔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네. 자 아무래도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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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말 비글즈의 공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소룡님부터 시작이죠. 자 소룡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한 번 다 쳤다 가자. 자, 너 한 번도 못 쳤다 가자! 예, 근데 이게 점수가 날 줄 알았는데 월드 시리즈네요. 네, 예, 어휴, 어려워요. 프로는 너 엄청 힘들게 아, 다시 메이저로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5회가 7이닝이에요. 아, 7이닝이야. 소령! 소령! 우선 안타! 나이스! 소령 안타예요! 안타예요! 아, 앞에 떨어집니다. 안타입니다. 잘 노렸습니다. 오, 잘 노렸어요. 잘 노리던지 안 맞나요? 아니면 그냥 치다 보니까 잘 맞았죠. 예, 아, 드디어 우리 소룡님께서 안타. 근데 사실은 소룡님께서 야금야금 1인분 이상해주고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형님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네, 끝내기 가야 돼. 네. 야, 알게 모르게 소룡님이 엄청 해주고 있어요. 성태야 집중해. 성태야 땅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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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 할 때 바바리안의 히딘드. 요건 이제 기술이 생각이 나네. 트리플 토르. 어, 요 김연아 기술이죠. 아니, 김연아는요. 땅볼! 자 원나씨 김연아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와. 아 김도 위험합니다. 이 지금 스윙 공격이 하지 말고 괜찮거든요. 1, 2경기 김성태님이 조졌다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네. 공이 전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태님이 아. 조금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김성태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매용없다 김성태 때라. 오케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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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성태야! 성태야 제발 안타 한 번만 날려. 성태야! 충분히 방망이 스윙에 날카로움이 있어서 하나 걸리면 좋은 타구 나올 거예요. 아니야 버텨서 버텨서. 아까 전에도 안타를 치고 나서 귀여운 세레모니를 했거든요. 성태야! 됐어요. 맞습니다. 됐어요. 김성태! 만나요. 김성태! 김성태! 아, 이루타예요. 세레모니 하지 마세요. 이루타예요. 이루타 이루타 이루타. 이루타 이루타. 예. 어 이루타예요. 야 무사했나? 무사했나? 자, 무사했나? 자 어디 갑니다. 김성태가 어디 가요. 김성태가 어디 갑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나이스. 자, 오늘 남순님 같은 경우에는 줄곧 나와서 번트만 되고 있기 때문에 점수 좋습니다. 야, 근데 우리 또 남순이 또 비애주의자 아닙니까? 할 때 하거든요. 네, 줄곧 공은 맞추고 있어요, 이분은. 몸 불렸다, 몸 불렸다. 난 불렸다, 몸 불렸다. 몸 불렸. 남순. 와, 자, 파울. 한 번 맞춘대. 다행입니다. 한 번 맞춘대. 이거는 무조건 병살 안 나와. 병살 안 나와. 한 번 맞춘대. 병살 없어요. 자. 한 번 맞춘대, 한 번만. 문방구 방망이 들고 상당히 진지합니다. 원나씨. 자.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괜찮아, 노아웃이야. 노아웃이야, 노아웃이야. 우리 시청자 형님들도 야구를 잘 아시겠지만 남순님의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남순님이 여기서 똑바로 하지 못하면 점수가 못 날 수도 있어요. 남순. 아! 아, 제발요, 진짜야, 철구야, 철구야, 한 번만 치면 돼, 제발. 괜찮아. 소림축구 아닌가요? 소림축구 아닙니까? 소림축구를 연. 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철구님이 공을 엄청 잘 맞추네요. 오, 방금 네. 엄청 좋은 타구였습니다. 아, 진짜 철구가 다 했습니다. 나도 우리 했잖아. 자, 아웃인데 1점 넣었어. 아웃인데 1점 넣었어. 자, 원아웃입니다. 야, 오. 야,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아웃의 스쿼링 포지션 2루입니다. 원이 트면 1점이에요. 코트! 코트! 제발! 어! 홈 올 수도 있어요! 안타입니다. 아, 홈을 못 오네요. 못 오네요. 홈을 못 오네요. 아, 홈을 못 와요. 손호가, 손호가, 손호가! 자, 투어 주자 1-3루입니다. 아, 치면 들어와! 치면 들어오는 거야! 예, 홈을 못 왔습니다. 자, 지금 무엔터 쪽 표정이 많이 안 좋거든요. 이제 기뉴단은 거의 나라를 잃은 지금 표정으로. 예. 무엔터도 기회 있습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소령. 오, 흘리는 거 좋았어. 쓸데없이. 흘리는 거 좋았어. 뭐, 아니에요. 우리 소령님 경타석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결과론이죠. 예, 여기서 못 치면 역전되는 거죠. 뭐. 예, 잘 치면 뭐 왕 되는 거고. 자, 원나싱. 요즘 사실상 소령님이 폼이 좋으셔서 아무래도 안타가 나오지 않을까. 소령! 소령이! 소령! 소령! 정신탑니다.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비교시야. 야. 야, 오늘 근데 소룡님이 진짜 많이 하네요. 예. 와. 자, 우리 비글지가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야, 이거 애매한데요. 진짜. 좋네요. 예. 2-0입니다. 야, 나이스. 그리고 마 2-0. 그리고 투어웃에 또 주자 1이기 때문에 예, 또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스코어링 포지션. 타석에는 김성태. 쳤어요. 잠시만요. 이거 홈 올 수 있나요? 봐야 끝까지 봐야 합니다. 홈에 옵니다. 홈에 옵니다. 홈에. 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정신타. 3대야. 자, 김성태 3대야. 야, 이거 근데 사실 아, 비글지가 앞서 나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와. 그렇죠. 우리 경기 시작 전에 240시간을 걸고 그렇죠. 예. 자, 다시 1-2루입니다. 남순. 오, 남순님. 이거는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 10. 아, 잡히네요. 아. 자, 그래도 우리 비글지가 3점을 기록하면서 예. 3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비글지. 야. 나 진짜 감자 왔다. 아. 자, 기대 어깨가 조금 무거워 보이네요. 그럼 이 경기는 원래 우리가 맞죠? 맞죠. 그러면 5이닝 진행일시 무엔터는 이번 이 경기의 이번 이닝이 마지막 이닝이 됩니다. 여기서 3점 이상 기록하지 못하면 이번 경기는 비글즈가 가져갑니다. 아니에요?
이 경기는 5이닝입니다. 5이닝. 예, 5이닝입니다. 5이닝. 끝났다, 끝났어. 자, 원나싱. 5이닝 끝. 이게 마지막. 한 번만. 자, 타석이는 기우다. 좋았어. 야. 어, 마지막에 중에 그래도. 자, 기우다가 살아 나간다면 몰라요. 시간 방송 기뉴다가 제일 싫어하는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기뉴다 좋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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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쏘 날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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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쳐 보고. 기뉴다 한 개. 오케이. 자 타석에 기뉴다 볼 카운트는 투나싱 아웃 카운트는 없습니다. 투나싱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야구할 때 배웠어요. 예.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까? 예 예. 기뉴다. 기뉴다. 오. 이거 몰라. 대단하다. 이거 몰라요. 몰라요. 아웃 카운트 한 개도 없이 첫타자 출릅니다. 아 근데 전도사도 출루는 큽니다. 예. 어 비기닝으로 가는 첫 번째 선수인데 기우다가 이걸 또 해결을 합니다. 이거 모릅니다. 이거 모릅니다. 병살가자 병살타. 병살가자. 아 병살타. 병살가자 병살타. 아 병살타. 오케이. 느낌. 가자 병살킥. 네, 확실히 우리 선수석에 우리 겨울님이 착석을 하시는 이유로 우리 좀 선수들이 좀 잘 치고 있지 않나. 컨택 3, 스피드 3, 그 다음에 파워 3. 파워 3. 네, 또 여성분이 계시면서 능력치 상승이 있죠. 버프입니다. 특히 오백킴. 살짝 운동할 때 저도 느꼈지만 옆에 좀 이렇게 예쁜 여성분이 계시거나 하면 파워가 상승을 하거든요. 사실 관중 없으면 대충하죠. 죄송합니다. 예, 경기 집중 하겠습니다. 예. 타성인 오메킴. 어, 나이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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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메킴, 잠깐만요. 메킴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홈런입니다. 오메킴. 솔로입니다. 아, 토론이가요. 아, 토론. 와, 3대1이에요. 와, 3대1이에요. 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이거 나와야 동점. 어, 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야, 다시 모릅니다. 따라갑니다. 아직 모릅니다. 거의 240시간 걸리면 뒤진다는 마인드로 나오고 있어요. 240시간 나면 원하겠다. 한번 해보자. 다섯 개 동전. 쳤어. 동전. 아, 좌우. 나이스. 아, 이거 잡아냅니다. 세상 무엔터. 어, 공정. 예. 참 났어. 태훈이 공정. 자 경기장 한번 정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엔터한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5회 원아웃. 제발 3대2. 무엔터 팬들이 신이 났어요 지금. 부담감 존나 심하겠다. 야 최고야 부담감 존나 심하다. 표정 봐라. 야 못친 나랑이야. 야 못치면 이미 3시간. 근데 이제 기우다가 조선호님한테 치유를 하고 욕하는 것도 좀 웃기고 또 욕 듣고 뛰어나와서 치우는 것도 웃겨. 사실 기우다가 저래 보여도 좀 이 파워가 있어요. 카리스마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욕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자 가자. 뛰어나서 해요 또. 아웃으로 가자.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지만. 자. 오 빠릅니다 지금 최군 형님. 자 최군. 가자. 가자. 아웃인가? 자 파울이죠. 근데 그 철구님, 철구님, 철구님 주자가 없어서 병살이 없어요. 네? 지금 병살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아, 병살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예예. 알고 있어요. 자 가자. 자 오늘 병살 병살. 자 가자. 나이 쳤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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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거 빠지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철구한테도 병사의 기회고요. 무엔터에게는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만만이 형님. 자 뭐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찬스가 이때까지 하나도 치지 못했지만 이거 잘 치면 만만은 영웅이에요. 예, 영웅이죠. 여기서 집행검샷 나와야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집행검사 받을 때죠. 자 만만님 이제 가야 될 때입니다. 자 타석인 만만. 오, 그렇죠. 뭐야 이거? 이게 아웃이지. 예, 스윙으로 판정이 되면서 아, 예, 예, 스윙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개발. 네,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맞췄는데 이게 스윙으로 판정이 됩니다. 10번 돌려 나. 원나시. 느려. 느려. 역시 만만아. 만만아. 만만아.
만만 형님 기가 좀 많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여기서도 못 치면 죽어요. 만만 형, 만만 형. 자, 치고 병살 가자. 나이스! 자 가요! 끝까지! 조금 더 빨리 쳐야 돼. 근데 만만님은 진짜 엄청 진지하게 지금 타석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진지해요 지금. 정말 진지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만만. 그렇지! 아우! 아 됐다 됐다! 아 이게 삼진으로 판정이 되네요. 삼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형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잘 치고 스윙 삼진으로 판단이 네. 되는 건 아니에요. 못 치고 안 되는 거라서. 예, 상대는 기계입니다. 그렇죠. 너무 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억울해 하시죠. 가자. 예. 차라리 삼진이 나았어. 그렇죠, 그렇죠. 굴러가다가 병사에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자, 과연 기뉴다. 야. 기유다님은 어제 포아웃이니까 홈런을 노리는 것 같아요. 벼락 스윙하고 있습니다. 가자. 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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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기유다. 아 기유다. 기유다. 기유다가 여기서 홈타로 물러납니다. 아니요. 잘 5일에 끝이죠. 끝났어. 그렇죠. 맞아요. 끝났어. 우리가 끝나고 왔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안 해요? 아니 끝났지. 기뉴다가 점수를 못 냈으면 비글즈는 공격을 할 필요가 없지. 끝난 거예요. 예. 아니요. 저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경기는 끝난 겁니다. 초반에 유명하고. 자, 형님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현 상태를 좀 알려드리면 1경기 메이저 난이도 7이닝은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2경기 프로 난이도에서는 비글즈가 무엔터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다음 판을 무엔터가 이기게 되면 네. 한 판을 더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3판 2선에서 무랑 승이 뜨면 네. 이거는 솔직히 비글즈가 승을 한 게 맞긴 한데 원래 승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승이 뜨는 거 맞기는 한데 잠깐만요. 네. 무엔터가 다음 판을 이기게 되면 1대1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근데 원래는 3판 2선은 3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경기로 성적을 보는 겁니다. 세 경기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두 경기의 성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글즈의 승이 맞습니다. 맞아. 왜냐면 네. 끝은 맞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해놓은 경기는 세 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뭐 비글즈랑 무엔터랑 뭐 홈런더기 시원하게 한번 해가지고 뭐 가는 것도 괜찮고 뭐 그거는 조율을 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세 경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1승이라서 끝난 거였잖아. 맞아요. 원래 세 경기는 동률이 시 세 경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승이랑 무기 때문에 이글즈가 우선순위죠. 더 뒤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네. 끝났다고요. 네, 끝난 게 맞습니다. 이야, 그러면... 인터뷰 하나요? 예, 인터뷰를 일단 한번 교수님들 가져 보시고 3판도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거 같네요. 네. 예, 근데 참 아니야. 근데 끝난 거 맞은데 의논은 끝났어. 끝났어. 우리가 진 거야. 일단 근데 첫 판이 이상했어. 왜냐면 그걸 연장전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승자했어. 그걸 유상이라고 내가 이거 그냥 끝나고 무슨 거라고 다음 경우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됐잖아. 그래. 자 형님들 우리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저는 당연히 이제 한 판 더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3판이라는 기준 자체가 동률일 시 마지막 경기를 치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 결정이 정확한 겁니다. 아, 와 정말 힘들다. 땀 너무 많이 흘렸어.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뭐 2선승이라 그러시는데 일단 첫 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제가 첫 판 때 우리가 동점이 나왔잖아 9회차 때. 그래서 나는 그걸 연장전으로 들어가서 첫 판에 승자를 이제 낼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첫 판에는 아예 무승부로 끝나버리고 제가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그냥 아예 그냥 한 경기로 승패를 가리나 했는데 승패를 가린대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지금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첫 판은 무승부로 끝나고 둘째 판 때 완전히 그냥 아예 올인식으로 하는 거였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근데 이게 그 처음에 말을 안 하고 이랬으면 그랬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패배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진짜 예. 다시 마우스 이거 나왔어. 이게 개발을 이게 맞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예 천만 축하드립니다. 240시간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예? 좀 봐주십시오. 어차피 예? 어차피 당신이 줬어도 안 할라 했잖아요. 아 저는 지금 할라 했어요. 저는 지금 아 진짜입니까? 나는 진짜 진까지 싸고 상마미한테 지금 준비해라 했어요. 아 예, 맞아요? 저는 진짜 지리산 지옥코너 갈라 했습니다. 진짜로. 아,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 확실합니까? 아 확실해요. 아 그래요? 예 네, 확실합니다. 아 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아 그러면 시청자한테 한 번. 아니 수장이신데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아 아니 그건 나 아니 자네 비글즈 멤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오케이 아 물어보세요. 아니 봐줄까요? 비건지 멤버들 예? 240시간 예? 봐줘야 됩니까? 240시간 봐줘야 됩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아 오빠 네 봐달래요. 아 어차피 줬어도 안 했을 거잖아요. 아니 하려고 그랬어요. 240시간이요 240시간은 봐달래요 자꾸. 한번 봐주시면 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말씀해보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턴 레드삭스 4번 타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 컨셉 말씀을 드리자면 야, 24시간 좀 깎아주는 거 어떨까요? 아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 생각이에요. 아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언제 하실 건데요? 일단은 약속 잡아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깎아줘 48시간. 아니 240시간 48시간이면 죽은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48시간 크루야? 아니 크루죠 당연히. 씨발이야. 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120시간으로 한 명 몰빵해도 됩니까? 어 가능합니다. 그거 재밌죠. 알아서 이게 대결을 해가지고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몰빵 가능합니다. 크루로 하면 48시간 한 명 몰빵 120시간. 근데 당신은 무조건 그렇게 만약에 몰빵을 한다 24시간은 무조건 하세요. 몰려. 아 당신 수장이잖아요. 총대리방 24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몰빵을 하세요. 당신도 일단 책임이 있으니까 왜냐면 당신 뱉은 말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24시간은 당신 하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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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예? 책임지겠습니다. 아, 근데 잠시만요. 우리가 주제자인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예, 예. 아 상금 그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어디 갔나요? 예예예예. 아예예예. 조금 네. 갑자기 아 좀 더 하실래요 그냥? 아 아니. 예. 예. 자 형님들 하여튼 네 오늘 또 네, 이렇게 재밌게 그럼 이제 3경기는 뭐 따로 진행을 하는 건 없이 네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왜냐면 첫 경기에 그냥 아사리 승패가 나버렸으면 네네. 깔끔하게 3경기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또 첫 경기에 무가 뜨고 뒤에 또 이렇게 승패가 나뉘다 보니까 형님들이 살짝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긴 네. 했습니다. 근데 뭐 진행에는 그게 무리가 없었고요. 예,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서정민 코치님 보실 네. 때 야구 네.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의 MVP 선수 MVP 선수를 한번 모시고 인터뷰 한번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한번 하도록.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네. MVP 선수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홈런 상품권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네. 진행자 권한으로 사용을 해라 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뽑은 우리 MVP한테 10만 원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민 코치가 그래도 보면서 아 정말 좀 잘했다라고 네. 판단되는 MVP는 우리 비글즈 팀의 네. 소룡님입니다. 소룡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소룡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룡님 쪽으로 오십시오. 예, 아유, 소룡님. 구체적으로 어떤? 저 앉으세요. 네. 네, 소룡님을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선택을 한 거는 네. 사실은 뭐 크게 티나진 않지만 네. 약간 좀 팀에 큰 도움을 줬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제가 네. 오늘 MVP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비글즈. 네. 소룡 이소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데를 열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다음에도 열어주시면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민규 씨가 참여 맞아. 예 철규 형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간에 이게 또 야구 선수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또 떠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원래 제가 야구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내기를 했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혼자 새벽에 연습을 맨날 하러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아 텐션 올리라고 하는데 씹새끼야 알았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그래도 그래요? 뽑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또 우리 소룡님 오늘 진짜 비글즈에서 정말 큰 활약하셨고 우리 소룡님한테는 또 10만 원 예, 우리 또 제공한 상품권 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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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사도 네. 하고. 아니 오늘 그리고 네. MVP를 뽑았으니까 오늘 최악의 선수. 최악의 선수요? 네, 최악의 선수. 최악의 선수는 아무래도 무엔터에서 나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스미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 오늘 제가 본 최악의 선수는 네. 네. 좀 아쉽게도 네. 우리 또 만만이 형님이 좀 예,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좀 안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예, 합니다. 우리 만만이 형님은 또 모시고 예, 모시고 한번 예, 간단하게 예, 인터뷰 한번 인터뷰만 예. 예. 근데 사실 엄청 기대를 많이 했던 형님인데 조금 아쉽게 연습 때는 엄청 좀 잘하셨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예, 네. 좀 아쉽게 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이 형님이 네. 진짜 찐으로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 그래요 아이고 아 그럼 오늘 우리 또 첫 홈런을 치신 우리 최훈이님께서 모시죠. 네. 예 간단한 인터뷰 아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최근입니다. 네 만만이 형님이 진짜 좀 찐으로 네. 욕심을 부렸는데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인터뷰를 좀 거절하셨습니다. 아이고 최근님 오늘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또 한번 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는 조금 팀은 졌지만 활약은 제대로 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아, 개인적으로요. 네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뭐 초반에 홈런 치고 이런 거 좀 있었는데 마지막쯤에 제가 좀 하나 정도 더 해줘야 되지 않았나. 해결사 역할을 좀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 네네.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코트가 또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제가 코트랑 소령이랑 따로 연습을 했거든요. 네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아 만만이 형 성대모사로 대신하라고 하니까 만만이 형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리지아. 만만입니다. 예. 네, 오늘 경기를 완전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아무래도 돌아버리겠어요. 예. 나이 먹고 뭐 하는 건지 무엔터 들어와가지고 이 개새끼들이 나이 먹었다고 먼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예. 우리 또 우리 스포츠 쪽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우리 또 이 스크린 야구는 또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스크린 야구가 네. 사실 방송으로 풀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컨텐츠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6만 명, 7만 명이 넘게 볼 수 있게 만들어낸 거제 폭격기님 우리 서정민 코치님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설정을 좀 신경 쓰면은 더욱더 재밌는 어떤 스포츠 컨텐츠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우리 또 최군님도 좀 힘든 예, 가운데서 최대한 또 활약하시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인사드리도록 네, 우리 비글즈 팬분들, 무엔드 네. 팬분들 다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근데 우리 또 이 채팅창에 네네. 오늘 이 장타를 가장한 단탄 줄 알았던 네. 예, 노래하는 코트님 또 인터뷰를 꼭 한번 하자. 그래도 옆에서 좀 대기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본인이 예, 보스턴 레드삭스. 예 반갑습니다. 아, 또 상금 또 999만 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 4번 타자 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초반에는 살살 공을 좀 간지는 느낌. 아 너무 빨리 날라와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경기장이 아니라 바로 옆 경기장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딱 와서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진짜 예,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정말 너무 짜릿했고 정말 제가 이 컨텐츠 끝나고 나서 나중에도 혹시라도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은 야구 네. 컨텐츠를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아 근데 예. 진짜 우리 코트님이 네네. 오늘 야구의 기본기를 좀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네. 힘이 좋아 보이시지만 힘으로 승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치다 보니까 홈런 힘으로 했는데요? 너무 약한데. 아 진짜. 아니 장타 그래도 145m 날라갔어요. 예. 기계라서 그런 건데. 예. 아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차린생 사실 좀 감독인데 네. 오늘 좀 약간 예 선수로서 좀 큰 활약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네. 비글즈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진짜. 스크린 야구 컨텐츠 좀 제대로 만들자.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제 폭격기 어디 갔나요? 자, 형님들 하여튼 네. 오늘 지금 이제 시상식을 형님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총 상금이 999만 원. 예, 또 걸려 있는 우리 또 컨텐츠였기 때문에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 방송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상식이 준비되는 대로 카메라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근데 우리 또 야구에 이런 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거제 폭격기랑 또 서정민 코치가 열심히 만들어서 야구도 또 재밌는 컨텐츠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말해주세요. 예, 제 마이크 다 들리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곧바로 요 페달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준비가 다 됐습니다. 예. 우리 시상에는 원조 보안팀 우리 대표님께서 1등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트로피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예. 자, 저쪽으로 쓰셔가지고 카메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하시겠네요. 예, 그게 낫죠. 예. 자, 철봉 스크린 야구 크루 대전 1등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등에는 비글즈 축하드립니다. 쓰시고요. 예. 자, 그리고 트로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쪽에 예, 다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표님 요쪽에 가서 예, 오른쪽에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어, 예. 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등 어디 가셨나요? 자, 2등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시상에는 맥주 활력수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나오시면 됩니다. 예. 자, 2등 시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무엔터 분들은 다 가셨나요? 아. 아, 마토님이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예, 하, 사실상 1등 상금이나 2등 상금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 예 쓰시고요. 예, 이쪽에 좀 쓰시면 요쪽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쪽 좀 예 철봉 스크린 야구 크루 대전 2등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등에는 우리 무엔터가 입상을 하셨습니다. 어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 우리 또 무엔터 분들이 다 오고 계시거든요. 예, 이쪽에 좀 쓰셔가지고. 아, 시상식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 예예 아 예. 만 원인가요? 예. 담배값 정도 예 넣었습니다. 엠빵인가요? 네네네네. 어 우리 쓰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다른 팀원들은 조금 예. 아 그렇죠. 사실상 뭐. 2등도 잘한 거야. 예, 어 좀 뒤로 좀 뒤로 좀 가시가지고 다 같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2등도 잘한 거야. 그렇죠, 잘한 거죠. 아깝게. 어, 자,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도요. 어, 예, 김유다님도 예. 아, 이게 화장실 갔다 오셨구나. 예,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카메라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쪽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우리 좀 마무리는 해야지. 오늘 우리 마지막. 네네. 아 겨울님, 아우 겨울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셨어. 아우 참 진짜. 아니 우리 또 참 이게 우리가 또 이 원활하게 또 방송이 진행이 됐다면 우리 또 겨울님도 또 활약을 많이 하실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저희가 좀 죄송하기도 좀 하긴 하고요. 맞죠? 네. 예, 맞죠. 우리 겨울님 또 어떤 방송 하시는지 또 시청자들한테 또 이야기도 좀 하시고. 네. 소통이랑 그 댄스 방송 하고요. 네, 오늘 비글즈 너무 축하드리고 네, 즐거웠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우리가 지금 좀 사실 저희도 좀 오늘 하다가 좀 이제 좀 힘겨운 게 좀 있었는데 네네, 또 우리 다음에 예, 거제 폭격기랑 또 같이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진짜 아, 저희가 네. 또 제대로 네. 예, 또 자리 또 만들도록 꼭 진짜 열심히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신 우리 또 겨울님한테 우리 또 박수 한 번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여러분들. 아 정말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오늘 너무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대형 컨텐츠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다음에는 여러분들 좀 준비를 좀 확실히 더 해가지고 네. 이런 큰 방송 절대 피해 안 가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민 코치님 네. 오늘 시청자분들 앞에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는 막 좀 이렇게 또 거제 폭격기랑 같이 보라 방송 많이 할 때는 또 인사드릴 일이 종종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또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방송 오랜만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또 이런 좋은 또 야구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종종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와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오늘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예, 아,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자, 우리 봉준님 잠시 요 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제가 디프리 장소가 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디프리는 어떻게 오늘 가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가야죠. 예예예예예. 잠시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럼 일단 이거 넘겨가지고 네네네네. 계속 이어가도록. 예. 아, 다 같이 싹 다 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그럼 싹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아, 혹시 전달을 못 받으신? 아니요. 싹 다 같이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할까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예. 가면 누구 방송으로 켜는 거죠? 오늘 또 철군님께서 아까 전에 예. 회의도 통해 가지고 디프리 간단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뭐 어떻게 거제 폭격기 방송 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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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무지네 예예예예 예, 예. 확실히 하긴 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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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은 철구 형한테도 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아 근데 거풍님 요거 한마디만 좀 말씀드려도 되나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형님들 보실 때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또 야구 방송이 조금 잘 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또 뭐 섬뜩 몇십만 원짜리 야구 방망이 그 다음에 저희가 입는 의상까지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방송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도 못 드리고 해서 사실 제가 받아온 이렇게 스폰인데 좀 죄송한 마음이 좀 큽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네 저 와니엘 스포츠라고 명장 방망이를 이렇게 또 팔고 있는 업체고 상당히 좋은 제품을 파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 또 베팅센터도 많이 열었으니까 좀 많